세계 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청소년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HIV 감염인과 의료보건인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선 디셈버 퍼스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에이즈로부터 청소년을 지켜내자!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가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에이즈 예방을 위한 2019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세미나 디셈버 퍼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청소년 에이즈 예방을 위해 HIV 감염인과 의료보건인 등이 발표자로 나서 청소년 에이즈 감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응법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디셈버 퍼스트는요,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에이즈의 날 12월 1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이라는 것이 정신과 육체와 영적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준명 교수는 10대와 20대 HIV 감염률이 증가세를 보이며 가장 많은 감염 경로는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에이즈 교육을 강화하고 그 내용에 있어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짚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고 주된 에이즈의 감염 경로, 가장 위험한 행위는 동성 간의 성접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동성 간의 성접촉의 위험성을 어디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거기에 무방비하고 방심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감염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탈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 미니스트리 박진권 대표는 동성애에서 벗어나기 전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청소년들이 동성애로 고통받지 않도록 동성애를 미화하지 않고 그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10대 아가들이 자기 꿈도 모르고 의사가 수능 만점 받으면 뭐합니까? 의대 들어가면 뭐합니까? 에이즈 감염된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끝입니다. 그냥 네. 그들의 꿈과 희망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과할 수 없는 청소년 에이즈 감염 문제. 그 대안으로 동성애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